어부랑 저랑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. 장을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혼자서 총총총총총을 거리시더라고요. 막 총총총총총을 거리세요.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. 뭐야 저 아줌마 뭐야 이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부가 그러는 거야. 아까 그 아줌마 봤어 이러는 거였어요. 어 아줌마 왜 이랬더니 그 아줌마가 어린이한테 욕했잖아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? 나한테 욕했다고? 이랬더니 어린이한테 욕했잖아 이랬을 때가 뭐라고 욕했는데 이랬더니 본인 따라다닌다고 막 욕했잖아 이래가지고 내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뭐였냐면 그 아주머니가 애초부터 막 경찰서가 어쩌고 경찰은 일안 하고 뭐하냐고 경찰들이 일을 해서 나쁜 놈들을 잡아가야지 경찰들이 일도 안 하고 신고해봤자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다고 막 그러셨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혼자서 무슨 말 하시길래 그냥 약간 좀 정신이 아프신 분인가 보다 경찰 얘기까지 하고 막 경찰이 자기 말안 믿어준다고 막 이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한 거야. 왜냐면 그 아줌마가 내가 어딜 가나 계속 옆에 있더라고요. 내가 뭐 케첩 사려고 그러면 케첩 사는 코너 옆에 있고, 내가 뭐 우유 사려고 그러면 우유 사는 냉동 코너 옆에 있고 막 이러니까, 저 아줌마도 왜내 옆에 있지? 그냥 자꾸 마주치네 이랬는데, 그 아줌마는 반대로 내가 자기를 따라다녔다고 생각했나 봐. 그러면서 어부가 그러는 거야. 침안 맞았어? 아까 침 맞은 것 같던데?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? 이랬더니, 나한테 침도 뱉었대. 막, 막 이러면서 이 나쁜 것들 날 따라다니 나쁜 것들 막 이랬다는 거야. 나는 내가 침 맞았으면 가만히 있겠었겠냐고. 그래서 어부한테 뭐야 나 침은 안 맞았어 침 묻은 건 없는데 진짜 나한테 침도 뱉었어?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어린이한테 침도 뱉었다고 그러면서 왠지 어부가 자꾸 옆에서 키득키득 거리더라고.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이상한 아줌마가 자꾸 나한테 욕하고 침 뱉으니까 어부가 재밌어서 낄낄댔던 거야. 그 아줌마 내가 자기 따라다니는 줄 알고 저한테 막 욕하고 막침 뱉고 그러는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난저 아줌마 그냥 좀 아프신 분인가 보다 뭐가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나 그냥 내 장을 열심히 보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근데 어부님 되게 침착하네요 그런데 아니 그니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키키키키만 거리길래 뭔가 했지 근데 나중에 그 아줌마가 없어지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부가 그래, 그 아줌마가 날 따라다닌 거라고. 그 아줌마가 날 따라다녔고, 나는 내 장을 봤을 뿐이야. 그냥 그 아줌마가 계속 옆에 있길래 나는 오히려 신기했는데, 그 아줌마는 막 경찰이 자기 말안 믿어준다고. 이상한 애들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데, 아주 경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침을 뱉었던 거였던 거 있죠? 아, 근데 그 어른도 아니다. 침이란 이런데 침을 뱉었대, 나한테. 왠지, 느낌이 이상하더라고. 어부 옆에서 관람하고 있었을 때, 아, 재밌었나봐, 그게. 내가 아주머니가 나한테 알파카 마냥 막, 퇴퇴 하면서 침 뱉는 게 재밌었나봐. 너무 웃겨.